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강의를 하기 앞서 복습 영상 보고 오셨나요? 시간에 저희가 얘기 드렸던 네 가지 있죠. 공감, 정보, 재미, 흥미. 이 중에 공감과 정보 가지고 채널을 만드는데 이 공감과 정보를 어떻게 원고상에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고 다음 강의 쭉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요. 원고형 컨텐츠 시청자 행동 유도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전 시간까지 저희 강의에서 이런 걸 다뤘습니다. 원고 여러분들의 이해도가 올라올수록 저도 설명하기가 편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어떻게 살아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